모근의 특징은 뭘로 잡냐면요. 얘네들은 쌍골 깡패입니다. 쌍골 깡패입니다. 나라를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데가 어디? 산골입니다.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선택한 길은 깡패, 풀어먹기입니다.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이제 정복국가라고 표현해요. 이제 정복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데는 정복국가입니다. 그리고 좀 안 좋게 보이면은 약탈 경제라고 표현합니다. 약탈이 뭔 말인지 아시죠? 뺏어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낼 게 모자라다 보니까 얘네들 신나게 털어먹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셔틀들이 존재합니다. 주요 셔틀들 누가 계시냐면은 옥저, 이제 동해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신나게 농사진다고 고구려한테 털입니다. 자, 이렇게 털 정도의 능력이 있으려면 나라의 힘이 강하겠죠? 그럼 분장국가일까? 연맹왕국일까? 연맹왕국 정도 되어야겠죠. 전쟁을 합니다. 나중에는 당연히 중앙집권국가까지 발전하는 나라 동료입니다. 그래서 얘네도 역시 연맹왕국 체제로서 5부속 연맹체였고요. 부여하면 살짝 달라요. 얘네들은 4 플러스 1이라면은 사출도 네 부족에다 중앙까지 합쳐 다섯 개라면은 얘는 순수하게 부족이 다섯 개입니다. 계룡부, 소노부, 전로부, 강도부 등등 있습니다. 다섯 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시 왕을 뽑고 얘네들이 각자 족장들은 각자의 영역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연맹왕국에서 어디서 결정해야 될까? 부족장이 해야겠죠. 제가 회의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전쟁과 연결해서 추가로 좀 더 얘기하면은 얘네들은 심지어 제천행사 이름도 왠지 이름만 봤을 때는 당장 전쟁할 것 같은 이름입니다. 제천행사 끝나자마자 제천행사 이름 동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10월달에 합니다. 일반적입니다. 부여만 12월달에 특이하게 해요. 자, 그래서 제천행사 끝나면 전쟁하기 딱 좋겠지? 겨울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애들 추수해놓은 거 많겠다. 그래, 본격적으로 털러가자고 하는 겁니다. 전쟁할 것 같은 이름, 동맹, 함께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것들, 제천 행사팀 써주고요. 그리고 법이 엄격합니다. 애들이 법이 너무 엄격합니다. 지금 나중에 이제 그 삼국시대 때 얘기 나올 건데요. 그 고구려의 엄격한 법, 보통 이제 전쟁 관련된 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전쟁 관련돼서 엄격한 법 일반적으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고 있습니다. 전쟁에 가서 뭐 하면 사형이다? 도망가면 사형이죠. 얘네들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면 사형입니다.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면 사형이 돼요. 어떻게 하는 얘기니? 전쟁 나가면 일단 닥치고 이기고 돌아온 거 외에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얘네 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나라의 특성이기도 합니다만은 전쟁 때문에 법이 굉장히 엄격한 나라 고구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 얘네들은 포악해 못생겼어라고 열심히 기세해놓은 게 중국 역사서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중국과 계속해서 싸웠던 나라가 고구려이기도 하죠. 그 외에 얘네들도 이제 형사 추수에 따라옵니다. 조건에는 안 나와있는데 청구서 하나 써주세요. 형사 추수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 풍습으로서 서옥제라고 불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 세운 사람 누구? 주몽이 있죠. 주몽하고 유아부인 할 때 제사 지내는 풍습도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서옥제에 대한 추가 풍습 좀 이야기하면요. 그런 풍습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나라마다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제 역사서에 적어놓다 보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거기도 한데요. 그 옛날 기준으로 요즘 아니라 옛날 기준으로 자식들이 굉장히 많이 낳죠. 왜 많이 낳게? 자식들이 이뻐서 일시키려고 그래요. 자식들은 훌륭한 일꾼입니다. 농경사회에서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일꾼이 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일꾼인데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열심히 키웠더니 아들 훌륭하게 자라서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우리 집에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
열심히 키워놨더니 이제 일찍 시키면 성인이 되니까 시집 갔어요. 아니 그렇게 몇 년 동안 먹인 게 얼만데 이렇게 임신시키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시집 가버렸습니다. 내가 키운 소중한 일꾼을 갖다 뺏겼죠. 억울합니다.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면서 뭔가 대가를 받는 풍습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구려는 그나마 좀 인간적이에요. 몸으로 때워요. 결혼하게 되면 보통 남자 집에서 사는 게 정상인데 일단 결혼하자마자 여자 쪽 집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여자 쪽 집에 작은 집을 하나 짓고 따로 사는데요. 그 집을 갖다 서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서옥제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편한 명칭으로서 옛날에 대리상위제라고도 했었어요. 사위 데려다 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자 쪽 집에서 삽니다. 언제까지 사느냐? 애 낳을 때까지. 애 낳을 때 친정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나가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더 큰 의미는 뭐냐? 애 낳을 때까지 최소한 2, 3년 걸리니까 그때까지 여자 쪽 집에서 일해주라는 얘기예요. 몸으로 한 2, 3년 일해주면서 데려오는 데까지 지불하고서 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물 받긴 받습니다. 근데 품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하고 술 딱 두 가지 품목이 돼요. 이거 외에는 뭔가를 받는다 그러면 딸 팔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답니다. 되게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나라 고구려의 결혼 풍습입니다. 왜 인간적이냐? 바로 옆 동네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얘기할 거예요. 옥저라는 나라 있습니다. 얘네 정말 노골적으로 딸을 팔아먹습니다. 옥저는 결혼 풍습의 민며느리 계라고 했거든요. 민이라는 글자 뭔 의미인지 기억하시죠? 부족하다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며느리가 되기 전에 다섯 살이 되면은 결혼할 집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보내버려요. 다섯 살에 자기 집을 떠납니다. 결혼할 남자 집에 가서 삽니다. 아직 결혼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매겨 살려서 키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잖아? 그럼 갑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왜 돌아와? 게 한방 제대로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은 남자 쪽 집에서 이리저리 많이 많이 싸들고 옵니다. 한줄에 가득 와요. 그러면은 그거 바꿔서 그래 이 정도면 우리 딸 데려가도 돼 그러면서 시집 보냅니다. 이게 민면제입니다. 되게 기분 나쁘게 딸을 팔아먹죠. 그래서 얘네들은 심지어 옥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건 정말 딸을 팔아먹는 거다 그래서 얘네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말 그대로 딸 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적어도 고구려는 그래도 좀 인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내혼이라고까지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실 옥저도 같은 구형의 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비슷한 결혼 풍습이 이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고구려 얘기하면서 잠깐 결혼 풍습 하다 보니까 옥저까지 살짝 얘기 나왔는데 책에서 고구려 일단 정리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압록강유역의 졸본 지방 여기 산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곳이 적어서 식량이 넉넉하지 못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평야지대로 진출하면서 이제 뭐 수도 옮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텁니다. 옥저 등등을 신당에 털었습니다. 고구려 부여처럼 다섯 개 부족이 연합한 연맹왕국인데요. 각 부가 각자의 주민과 영역을 다스렸대요. 그리고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 아래 상가, 부추가, 대로, 패자 등 제가들이 있었고 제가 회의를 열어서 중대한 법제를 사용해 처리를 했답니다. 가를 유독 강조해봤습니다. 자, 가 굉장히 많이 쓰였죠. 이제 슬슬 가라는 글자의 뜻이 뭔지 감이 옵니다. 부여에서도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시리즈의 가들이 있었고 여기서 나온 상가, 고추가, 제가 회의라는 명칭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걸 종합해봤을 때 가라는 명칭은 아마도 무슨 뜻을 썼던 거 보이니? 가 족장입니다. 마하라, 그럼 어떻게 속되니? 마을 부족의 족장. 그리고 이제 상가, 고추가, 높은 족장. 즉, 부족이 큰 거의 족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회의. 제가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했죠. 제는 뭐 제분들을 모를 때 여러 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족장들이 있었고, 제가회의. 예, 족장회의죠. 여러 족장들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가라는 뜻, 족장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제가회의를 열어서 중대한 범죄자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에는 남자가 일정 기간 처가에서 살다가 본가로 돌아가는 이가는 달라요. 집입니다. 서옥제라는 혼인 풍속이 있었답니다. 또한 고구려 건국시조 주범과 그러는 유화부인을 섬겨 제사를 지내고 추수가 끝나는 10월쯤에 우리한테 틀린 셔틀들한테 농사를 잘 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공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기도 했다네요. 농사
공산은 제대로 지키자는 주제에 제초 행상하는 나라 고구려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옥조와 동해 보시죠. 오늘 아마 옥조하고 동해까지 이야기가 되겠네요. 너희는 수연의 어디로 가니? 그는 수학여행은 위암에 가서 수련회를 위하는 줄 알고, 우리는 수학여행을 제주로도 간다고 했다. 수련회 가서 열심히 체험 많이 하고 와. 자, 옥조와 동해입니다. 얘네들은 세트입니다. 세트로 보시면 돼요. 거의 똑같습니다. 자, 위치도 붙어 있지요. 그리고 얘네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표 만들라고 했었죠. 표 만들라고 했었는데 얘네들 정치 한 칸으로 통합하셔도 됩니다. 정치적인 특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정치적인 특징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얘네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일단 분장국가예요. 연맹왕국까지 못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옆에 털리느라 바쁩니다. 자,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가나다라 마가사 다 연맹왕국인데 얘네 둘만 특별히 분장국가 단계에 머무르는 애들입니다. 이게 다 고구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급에 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 같은 시대에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는 얘네도 그만큼 다 발달돼 있습니다. 굉장히 풍족하게 살아요. 그런데 고구려한테 셔틀당하느라 뜯기느라 큰 세력을 형성하지 못해서 분장국가에서 연맹하고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전쟁 좀 해야 되죠. 좀 털어야 됩니다. 주변에 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탈탈 털리다가 영혼까지 털리다가 분장국가 단계에서 망하는 애들이 옥조와 동해입니다. 그래서 분장의 이름 옥분 삼묘라고 부르는 데요.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고구려의 셔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나름 해안가에 있어가지고 해산물이 풍부하고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대요. 농사도 잘 된답니다. 산 아래쪽이라서. 그런데 힘은 당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소금, 해산물 등 풍부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약간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건 그 아래쪽입니다. 특산물 동해만 있습니다. 얘네들 단군과 바하마 반옥기 같은 현금 특산물 있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제천행사 무천이라고 있답니다. 얘네도 역시 10월달입니다. 얘네는 없어요. 있긴 있었겠죠. 기록이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시험 문제에선 없는 걸로 칩니다. 자, 마지막 풍습인데요. 이쪽에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민족이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었고요. 이제 추가로 얘기하면 가족 공동묘가 있고요. 돌장제라고 부릅니다. 일단 성업꽃 책에서 읽어서 설명할게요. 그리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화의 풍습이 있었고 그리고 조배혼을 엄격하게 지켰다라고 합니다. 이 두 나라의 특징 외에 끝입니다. 일단 책에서 좀 정리하고 와서 이제 어떻게 할까 잠시 보시겠어요? 자, 일단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함경도 및 강원도 동해안에 위치한 옥조와 동해. 네. 보통 옥조가 함경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해는 이제 강원도 동해안 쪽입니다. 강원도에서 발견된 집터는 그래서 동해 되겠습니다.
절자 모양 지퍼 그리고 이제 철자 모양, 어깨 모양 지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 볼까요? 왕 없습니다. 연맹왕국 아니고요. 음락에 네. 읍군 또는 산무라고 불리는 군장이 있어서 자기 부족을 다스렸답니다. 아, 옥좌 동에는 강력한 정치 권력이 성장하지 못했고 그리고 낭랑과 고구려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아, 셔틀이라는 얘기죠. 옥좌 토지가 비옥해서 농경이 발달했고 어물과 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빼먹었구나. 아, 농경도 발달했어요. 경제적으로 흔들릴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옥좌에는 민며느리제라는 혼인풍속이 있었고 가족이 죽으면 가 매장을 했다가 뼈만 줄여서 가족 공동무덤인 커다란 목방에 넣었답니다. 그 일종의 그 납골당 비슷한 건데요. 어, 죽으면 일단 시체를 땅에 묻습니다. 아, 시간이 지나면 살이 썩겠죠? 또 무덤을 파헤쳐요. 뼈만 줄여요. 그래서 뼈만 장사진입니다. 그래서 골당이 되죠. 목장에 넣어가지고 가족 공동묘를 썼거든요. 이제 그 납골당 커다랗게 만들어서 그 앞에다가 사람으로 나무가지고 새벽에 세워놓는다든지 새벽에도 공동무덤 있었고요. 제일 조용해. 그리고 동해입니다.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했다. 역시 설명 똑같죠? 그런데 특산물 세기가 따라 붙습니다. 단궁, 짧을 단자에다가 활궁자입니다. 짧은 활, 작은 활이고요. 그리고 과하마, 과일 과자, 아래 하자, 알 마자입니다. 해석하면은 과일나무 아래로 지나갈 수 있는 키 작은 말, 그래서 조랑말 정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쨌든 말이에요. 이제 반어피 반쯤 절반입니다. 어 물고기인 동물의 피 가죽입니다. 바다 표범 가죽입니다. 우리나라에 바다 표범 어디 있나요?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까지. 일본 애들이 다 죽여버려서 없어요 지금. 있었습니다. 바다 표범 가죽입니다. 이런 특산물이 많이 생산됐고요. 동해에서도 10월에 부천이라는 제천 행사했답니다. 그리고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할 경우에는 가축이나 노비를 변상해낸 책파의 풍습이 있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혹시 2인용 책상을 쓰셨습니까? 뭐 하실 겁니다. 자, 2인용 책상이 있다. 짝이랑 안 났다. 제일 먼저 뭐하니? 줄 긋죠. 줄 긋고 뭐하니? 넘어오면 내 거죠. 사이가 안 좋은데. 이제 넘어오면 내 건데 심지어 이제 네. 책상이 있는데 지게가 이렇게 걸쳤다 사이가 안 좋으면 이거 패로 잘라버리는 나쁜 놈들도 있죠. 이게 바로 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책파란 포수입니다. 넘어오면 내 겁니다. 넘어가면 주면 됩니다. 동물 넘어가면 줘요. 근데 자식이 넘어간다 사람을 줄 수 없죠. 그러니까 대신에 소나 말 같은 커다란 동물이나 아니면은 동리로 배상하는 풍수 그걸 책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시족끼리 홀인하지 않는 조계혼을 엄격하게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풍습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어떻게 외울까요? 옥좌도 제천에서 있었을 겁니다. 아, 기록이 안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일단 특산물도 그렇고 제천 행사도 그렇고 다 어떠니? 다 뭔가 경제적인 것들이죠. 경제적인 거에서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좋아요. 북쪽은 춥다, 경제가 안 좋다. 남쪽은 따뜻하다, 경제가 좋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그나마 남쪽에 있는 얘가 그나마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그나마 남쪽에 있는 동해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특산물, 그리고 이제 제천 행사입니다. 자, 그리고 풍습, 민면을 이제 볼까요? 자, 결혼 풍습 있는 나라를 골라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붙어있어요. 자, 그래서 고구려의 서곡제 있다. 바로 옆 동네 같은 부여족 계통 옥좌의 민면을 이제 있다. 아, 결혼 풍습 있는 나라 서로 붙어있다. 아, 이 테마로 기억하시고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민면을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알아서 외우시면은 어쨌든 다 땅을 소중히 하는 풍습들이기 때문에 책파도 그렇고요. 조계원도 이제 농경사회 쪽에서 많이 보는 풍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공부 이것도 무덤 많이 쓰면 땅 아까우니까
내려오고 있는데 네. 타고 들어올 리는 없잖아. 위에서 내려와
왼쪽으로 보니까 앞에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형 아시죠? 태백 산맥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산맥들이 써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려는데 왼쪽은 막혔어요. 오른쪽에 휴게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당연히 어디로 가야겠니? 경야로 가죠. 그래서 이쪽으로 신나게 신나게 오다 보니까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쪽에 있는 마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려 54개의 나라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생겼던 거고요. 그리고 반면에 앞쪽에 산이 막혀 있습니다. 자, 나는 모험을 하겠다. 산 넘어 가자! 갔다가 계속 산이면 어떡하래? 힘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12개씩 별로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데 비해서 마흔 지역에 사람들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면요. 사실 변화는 여기 플러스 알파 없습니다. 여기는 예전부터 철이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오늘날 뭐 중요한 자원, 소비자는 부자래요. 그런 거 있죠. 이 당시에는 최고 자원이 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이 굉장히 많이 생산됐었기 때문에 이미 고조선 시대 이전부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엔 철도 많고 농사도 많고 쉽게 얘기해서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 동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 관심이 많고 철이 어느 정도 많았느냐 수출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풍부했던 동네가 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나중에 여기를 풀로해서 세 개 나라로 결정하게 됐죠. 마한 지역에서는 이제 어느 나라가 이 지역을 제압했을까? 저 동네 삼국시대 가게 되면 어느 나라 나오니? 이제 나와주시고요. 진안 지역에서는 여기는 신라 쪽 지역이죠. 그리고 평안 지역에서 나온 게 가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요 둘, 변안과 그리고 이제 가야까지 얘네들은 특징이 항상 따라서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철이 많이 나온다. 이거 굉장히 커다란 특징으로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철 수출하던 애들이 변안 그리고 가야입니다. 세 나라 따로 보는 거는 요 정도가 끝이고요. 나머지 특징들은 다 공통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의 연내왕국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왕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족장을 부르는 명칭이 좀 특이합니다. 얘네들은 신지, 육차라고 불리는 군장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한지역의 마지막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대요. 왠지 하늘천자가 들어가면서 하늘에 제사지낼 것 같은 얘기도 합니다. 천군이라 불리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신성지역인 소도라고 불리는 지역을 따로 가시겠대요. 소도. 오늘날에도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저쪽 유럽 가시게 되면 이탈리아 로마 안에 바티칸 시국 있죠. 교황님 계신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담당하는 소도라는 지역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나오는 얘기 똑같습니다. 군장한테 제지은 사람이 소도로 도망갔다. 그러면 군장의 부하들이 소도로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서로 별개의 힘, 서로 간섭을 못했다라는 얘기죠. 즉, 얘네들의 사회는 뭔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사 그리고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다른 데서 얘기 이런 거 비슷한 거 안 나왔었죠. 고구려 생각해볼까? 고구려는 누구한테 제사 지냈다? 주몽과 유화부인한테 제사 지냈다고 했죠. 그럼 그거 누가 담당할까? 아마도 직계후손이 담당하겠지? 직계후손은 누군가? 사실 왕이죠. 그리고 재정일치 비슷하게 갑니다만은 얘네들은 확실하게 재정 분리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한의 특징 요 정도로 간략하게 봤고요. 가장 큰 게 경제적인 특징 그리고 변한 지역에서 철 많이 난다. 천군 소도로 갔을 때 재정 분리 사회다. 요거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에서 마무리 짓고 연맹왕국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선 진 성장하고 있었다. 이 진 고조선 때 나오던 개들이에요. 중국 한나라와 교역하고 싶었던 중계교역했었던 애들. 중국 한나라와 무역했던 애들이고 고조선이 중계교역했던 애들입니다. 우리가 고조선 얘기할 때는 고조선이 중계교역했다 라고 별 탈 없이 이야기했었지만 진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중국과의 교역 과정에서 고조선의 방해를 받았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상대적인 거죠.
이후에 진해는 고조선 사회의 변동에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는 유민들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가 보급되었답니다. 고조선 사회의 변동은 아마도 미만이 기존의 왕에서 중앙 쫓아내고 쫓겨난 중앙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새로운 문화는 철기 문화 되겠습니다. 사회가 더욱 발전하게 되는데 결과 마한 진한 병한이 성립돼서 이들은 삼한이라고 불리는 연맹체로 발전하고요. 마한은 54개, 진한과 변한은 각각 12개의 소국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셌던 애가 있답니다. 수많은 연맹왕국 가운데 목지국, 가장 강성해서 삼한 전체를 이끄는 주도 세력이 됐답니다. 목지국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 마한 중에 54개 중에 하나였던 백제가 성장하더니 마한을 제압하고 이 지역에 커다란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신지, 읍차 등으로 불리는 군장 세력이 성장했고 군장 이름 두 군데 나왔죠. 옥저, 동해 쪽에서 읍군이나 삼로라는 군장 명칭 나왔고요. 여기 신지, 읍차라는 군장 세력 나옵니다. 명칭이 다릅니다. 그리고 종교적 지배자로 천군이 있었고 하늘에 대한 제사 주관합니다. 신성무역소도 다스립니다. 소도에는 정치적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였고 이 지역에 범죄자가 들어가도 잡아갈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 네 글자로 재정분리 되시겠습니다. 삼한 경제적인 특징입니다. 비옥한 평야지대에 비옥한 기름지에 농사 잘 되는 평야지대 자리에서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합니다. 특히 철제농기구 썼고 벼농사도 지었고 그리고 하늘에 1년에 두 번 해마다 씨를 뿌리고 난 5월과 오늘날의 단오로 연결되고요. 추수를 마친 10월의 계절때 오늘날의 추석으로 연결될 겁니다. 하늘의 제사 지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설들, 논과 함께 수로, 보, 저수지. 수로는 물 가는 길, 보는 뚜, 그리고 저수지 등도 조사됐는데요. 대표적인 저수지 몇 개 있대요. 여기서 두 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의림지, 수산재 같은 것들이고요. 변한 철 많이 나서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고 남강군 외 등으로 수출하기도 했대요. 왼쪽에 사진 보시면 이제 덩이새 나옵니다. 이렇게 쇳덩어리를 화폐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스스로 정리하면서 연맹왕국이 마무리 짓습니다. 각각의 질문들 여러분들 백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문제는 한번 해볼까요? 2번 가나에서 설명하는 국가를 시도해서 골라보자. 산과 하천을 경계로 음락대의 구역을 정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서로 침범하면 노비, 소, 말로 구상하게 하였다. 무슨 풍습에 대해서 설명일까? 책파죠. 선 넘어오면 오니까 보상할 때 노비나 소나 말. 그리고 이제 12월의 연고라는 제천 행사. 이 정도로도 알 수 있겠죠? 구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출제되고요. 결국 앞에 주는 예문이 여러분들 앞쪽에 있었던 그 아래쪽에 쭉 있는 그 예문들이에요. 이서동이 전에 있었다는 그 나라별 기록들 들어와서 24, 25페이지에 있는 쭉 아래쪽에 있는 것들 있죠. 노란색 네모 안에. 그것들이 시험 문제에 맨날 나오는 예시문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문들 각각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느 풍습을 이야기하는지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 나라하고 위치까지 연결시키시면 되겠죠.